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습니다.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명 당선인은 중앙당에서 출구조사를 확인한 후 지역선거사무소를 찾았는데요. 그는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것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별도의 당선 축하 세리머니는 하지 않았습니다. 대신 이재명 당선인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많이 부족했습니다. 좀 더 혁신하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